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보사 정대감입니다. 자, 오늘 꿈에 대해서 상편, 중편, 1, 2편에서 일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이 보이는 별을 모양으로 그리지만 사실 별이 이렇게 보이지는 않죠. 그냥 이렇게 해서 빛이 나는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빛이 나는 모양을 보였던 것을 우리 선조들은 콩으로 인식했다. 콩. 그 다음에 콩을 콩으로 인식했다. 그 다음에 콩을 콩으로 인식하고, 콩을 다른 말로 태라고도 한다든지, 태. 그래서 콩이라는 거는, 부르는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콩이라고 쓸 때도 있고, 콩이라고 쓸 때도 있고, 이 콩이라고 쓸 때도 있고, 이렇게 콩이라고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콩이라고 쓰는 다양한 말 중에서 주로 우리가 두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죠. 콩두. 콩두라는 말을 쓸때 우리 언어 습관 사이에서 생활 속에서 몸을 구성하는 몸체자도 뼈가 있죠. 뼈, 골이 있죠. 뼈. 뼈에 굴곡이 있어서 이 뼈의 굴곡, 마디마디 굴곡을 콩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몸체자도 콩두자가 들어가고요. 예의를 말하는 예의의 자에도 이 굴곡진 삶 중에서 콩두자가 있다 해서 예의 예자도 콩두자가 들어간다 했고요. 예, 북자도 북구자도 이 콩이라는 것이 들어간다고 그랬고요. 다양한 부분에 우리가 나무도 나무가 자라나려면은 흙 속에서 이 콩의 기운을 받아서 이 마디촌자 이것은 법을 얘기하는 법, 규칙. 사람이 자라나면서 법, 규칙을 이해하고 자라나야 된다 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요. 아무튼 이렇게 콩이 우리와 관련된 삶 속에서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우리 무속인들이 경문집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사두칠성을 해요. 실성님이 특히 한양구대에서 칠성거리에 보면은 동두칠성, 서두칠성, 남두칠성, 북두칠성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저 칠성별은 저 위에 한 개가 있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구의 축 위에 있는 이 별을 북극성 주변에 있는 북두칠성을 그냥 칠성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구가 사실은 지구가 태양이 있으면은 태양의 주변을 지구가 도는 것으로 우리는 과학의 이론을 배웠기 때문에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행성이 다니는 그것이 과학의 이치고 자연의 이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바라볼 때는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해가 동에서 서로 떠서 서로 지는 이 길을 이름하여 이렇게 지나가는 이거를 태양황도라고 그래요. 태양이 지나가는 이 황이라는 말은 제가 누누이 강의 속에 얘기하지만 넓을 광자를 쓰란다 했죠. 예, 그래서 태양이 지나는 넓은 길이다. 누런 길이 아니고 황도라고 해서 태양이 지나는 노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다. 그래서 광도로 이해를 해야 된다. 황도라는 말은. 그래서 이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보는 태양이 지나는 길, 태양이 지나는 길을 황도라고 하는데, 이 황도상에 있는 무수한 별 가운데에서 동쪽에 7별, 서쪽에 7별, 남쪽에 7별, 북쪽에 7별 이렇게 해서 나누어 놓은 곳이 이것이 동두칠성, 서두칠성, 남두칠성, 북두칠성인데요. 이때 동쪽에 있는 7별을 이름하여 갑, 항, 저, 방, 심, 미, 기라는 별이고요. 그다음에 서쪽에 있는 별을 7별을 규, 루, 위, 모, 필, 취, 삼 이렇게 7별이 되어 있고요. 남쪽에 있는 별은 정, 귀, 유, 성, 장, 익
진이라는 일곱 별로 되어 있고요. 북쪽에 있는 별은 두우녀허위실벽 이렇게 일곱 별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7 곱하기 4는 28이 돼서 28숙이라고 합니다. 숙. 28숙을 다른 말로 수라고도 해요. 이거를 여기가 숙이라는 거는 잠잘숙인데 이 별이 저 위에 밤하늘에 박혀서 마치 깜빡깜빡 하면서 잠이 들어있는 것 같다 해서 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부적책이나 경문책에 보면은 28숙 28숙 하는데 그것이 보통 통상 우리가 하늘을 이야기할 때 33천 28숙 재불제천 이럴 때에는 33천이라고 할 때는 제가 불교적인 하늘의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동쪽에 이 별 일곱 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인간세계에 사는 사바세계 이 사바세계를 넘어서 가면은 저 위에 도솔천 불교 이론에 의하면 제석천이라고 하죠. 우리 편의대로 제석천에 있으면 제석천이 중앙에 있고 동방에 8천 서방에 8천 남방에 8천 북방에 8천이 있어서 이것이 8개 그래서 8사 32천이 되고 32천 플러스 가운데에 있는 제석천을 해서 33천이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해서 했고요. 이 33천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한 해가 지나는 이 마지막 12월 31일에서 정월 초하루가 되는 1월 1일 되는 그 자시에 하늘의 문을 연다고 해서 지금 종로 종각에 있는 보신각종을 33번을 치는 것이 하늘의 문을 연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3.1운동을 할 때도 우리 민족 대표 33분께서 공동선언을 발명하고 독립선언문을 할 때도 33분이 해서 이 땅의 하늘을 열면서 독립을 주장했던 것이 33민족대표가 했던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 33천이요 28숙이라고 해요. 28숙 그때 28숙을 다른 말로 수라고 하고요. 이 수는 숙에 변형된 말이고 이 28숙이라는 이 별이 이름하여 성이기 때문에 보통 성수라고 해요. 성수 성수라는 말은 성스러운 물이 성수가 아니고 성스러운 물을 성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28숙에 해당되는 별을 비롯하여 저 밤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들을 성수라고 해요. 성수. 그래서 혹시 간혹 이북굿을 하시는 분 근데 이북굿에 영향을 받은 경상도 지방에 경상도국과 강원도국과 이렇게 조금 혼합된 굿을 하시는 분들은 통상 성수대신 그러죠. 성수대신이라고도 하고 성수할머니 그러죠. 그때 성수대신 할머니라고 할 때 이 성수라는 말은 이 별의 또 다른 상징으로 신을 합의받아오신 대신할머니다. 신을 합의받아온 대신할머니 때문에 이 성수대신이라는 말은 신의 이름이고 이 뒤에 할머니라고 붙을 때는 우리 조상할머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수할머니 성수대신할머니라고 할 때는 우리 할머니라고 이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혹시 이북굿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본인들 스스로 다른 개념으로 가지고 계신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옳다 그러다 잘못됐다라고 말은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북굿을 하지 않더라도 그 영향을 받은 다른 굿을 진행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북굿을 혹시 하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기들이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성수 대신 할머니, 성수 할머니가 어떤 양반인지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내가 현실적으로 몸으로 받아들이는 느낌과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가를 생각해 볼 때는 성수 대신 할머니나 성수 할머니나 이 할머니들은 성수라고 하면은 별을 의미하고 대신이라고 하면은 별에 합의받은 신을 의미하고 그래서 할머니라고 할 때에는 성수라는 별을 대신하여 대리해서 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내 할머니다. 이거는 한양꽃이나 다른 어떤 굿에서도 사용하는 대신할머니다. 대신할머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아마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 33.5 28숙에 대한 강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는 혹시 성수 대신 할머니가 됐던 용어나 명패나 신령님의 이름은 어쨌든 우리 인간이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성수 대신 할머니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신 할머니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불사 대신 할머니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성수 대신 할머니나 한양꽃에서 말하는 불사 할머니 불사 할머니가 결국은 불사 대신 할머니라는 거예요. 이때 한양꽃에서 불사 할머니라고 할 때는 불사 할머니라고 할 때는 저 하늘에 합의를 받은 신의 의미고 이 불사 할머니를 대리해서 대신하는 양반은 대신 할머니고 그래서 불사 대신 할머니라는 말과 이북굿에서 성수 대신 할머니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1편, 2편, 3편까지 이어지는 우리 문은 우리 민족들이 생명 유지를 해서 가장 필요했던 쌀과 이 쌀은 불쌀머니 천신을 의미하고 콩은 대신할머니 조상신을 의미한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내용들이 더 자세하게 적혀 있는 혹시 서적에 서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의 천관서에 보면은 이 지구에서 우리가 가장 이 고개만 들면 바로 보이는 이 가장 중심에 있는 하늘 이 중심에 있는 하늘에 북두칠성이 있고요. 북두칠성의 일곱 별을 이름하여 요 네 별을 이름하여 말 두자라면 생겨서 두라고 한다고 그래요. 여기를 병이라 한다고 이제 병 자루처럼 생겨서 그래서 두 병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는 이 일곱 별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한 별을 빼고 두 별, 두 별, 두 별 이렇게 짝을 지어서 놓은 것을 이거를 삼태성이라고 한다. 삼태성을 다른 말로 육성이라고 한다. 육성. 그래서 삼태육성이라는 말을 한다. 삼태육성이라는 말과 북두칠성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고 이 삼태성과 북두칠성과 북극성의 중심을 여기 말하는 이 자리를 이름하여 이것을 우리가 천재, 하늘에 있는 가장 높으신 분, 천재, 천왕, 상제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요 양반이 여기서 사시는 데다. 그래서 여기를 통상 이름하여 함의원이라고 한다. 자미원. 함의원이라고 한다. 이때 시청 앞에 조선호텔이 있어요. 조선호텔 앞에 가면은 고종왕 시절에 하늘에서 천재를 지내던 원구단이라고 있습니다. 원구단. 원구단은 고려시대 때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터인데 이 자미원의 원자가 원래는 요게 별 이름으로 써서 원자를 써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둥그런 자 써서 하늘의 둥근 의미에서 원구단이라고도 쓰는데 이 구라는 거는 언덕이나 제단을 의미하고
단이라는 거는 재단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미원이라고 하는데, 자미원이라는 거는 자색, 자색이라는 거는 보라색을 의미해요. 보라색. 이 하늘의 이 보랏빛, 이 퍼플이라죠. 이 퍼플. 이 퍼플이 보라색은 아주 이 환상, 몽환적인 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색이 은은하게 있는 하늘이다. 그래서 이 북극성과 북두칠성이 있는 이 자체를 자미원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는 이 북두칠성의 모양이 이렇게 일곱 별이 이렇게 구성이 된 이것을 하늘에 올라가는 계단처럼 생겼다. 그래서 천계라고 그래. 천계. 천계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 천관서에 보면 이렇게 하늘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별에 대한 얘기 써 있는데 신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지금 현재 우리 무속인들이 언어가 한문으로 써 있는 언어를 우리가 발음상 한글 우리 발음으로 한다고 해서 글자가 같다고 해서 의미가 와정이 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 저 하늘에 있는 별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의 신에 대한 의미를 잘못 이해하니까 어떤 오류가 발생을 하냐면 이 신이라는 의미를 마치 진상이라고 이 진짜로 진상이라고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이라고 할 때 이 신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 무속인들이 신이 없으면은 무당이란 자체의 존재감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분명히 신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을 느낄 때는 과감하게 어느 때는 막 칼만 들으면은 작두만 보면은 그냥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처럼 막 내 정신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체가 그냥 장군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단순화시키는 어렵다는 거죠. 또 어느 때는 누린 거 비린 것만 봐도 그냥 구역질이 나고 정말 보기도 이 자체를 무조건 불사님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그 불사님이 어떻게 움직일 때 하느님이 전신이 움직일 때 우리가 누린 거 비린 거 싫다고 그래서 그 자체가 우리 삶을 다 나는 불사님이 왔으니까 누린 거 비린 거 못 먹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바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는 장군님에 가서 맨날 고기만 먹어. 어느 무당도 어느 날은 고기가 먹기 싫은 날 있고 어느 날은 고기만 먹고 싶은 날이 있어. 어느 날은 회를 보면은 구역질이나 어느 날은 회만 먹고 싶은 날이 있어. 어느 날은 통닭이 먹고 싶은 날이 있어. 그건 수시로 여러분들이 신명의 움직임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이 무조건 불사하다 장군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이면에 글자가 같다고 해서 글자가 같다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신 분도 있어요. 예, 지난 시간에 상편, 중편에서 천지신명 일월성 신이라고 할 때도 발음이 신으로 난다고 해서 발음이 신이란 데서 일월성 신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천지신명 가운데에서 일, 해, 달, 별, 별을 우리는 신으로 인식을 했다. 신으로. 그래서 이 빛나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경우는 내림굿을 받고 기도 중에 막 저마 어마어마한 불덩이가 나한테 달려오는 것 같고 빛이 확 찬란하게 비치는 것 같고 그런 종류를 우리는 천신이라고 한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천지신명 1월 성신에 빛만 쫓아다니고 우리가 천신만 합의 받을 때는 빛만 쫓아다니고 천신만 받아버리면 야 한마디로 빚쟁이가 된다. 천신만 쫓아다니면은 여러분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천신의 합의를 받은 조상신이 와야 되는데 이때 천지신명 일월성신을 신자로 이해하면은 이렇게 빛나는 신이다라고 해와 달 별의 신이라고 생각하면은 빚쟁이가 된다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신으로 이해를 하고 천지간의 밝은 신이 나한테 올 때 어떻게 오느냐 나한테 올 때
나한테 올 때 큰 신으로 온다고 대신이라고 이해를 하면은 빚쟁이가 돼요. 대리에서 오는 거, 대리에서. 대리에서 와야지 나한테, 대리에서 나한테 오는 양반이 조상신이 있어야 돼, 조상신인. 나한테 오는 조상신이 없으면은 저 천신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니까. 그 천신만 가지고 무당으로 살 수 없다니까요. 그랬을 때 이 대리에서 오는 이 양반들을 전부 다 하늘의 길로 천도한다고 착각을 해요. 천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반들을 건너보내는 천도를 하는 거고, 이 건너보내기 위해서는 천도가 될 때 이 건너보내는 천도를 할 때는 해원이 돼야 돼, 해원. 어디로 건너가느냐? 건너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 돌아가신 조상님의 마음속에서 건너가야 돼. 어디를 건너가? 해원이 돼서 건너가야 돼. 해원이. 그 물을 건너가면서, 물을 건너가면서 해원이 된다 해서 전라도 씻김이라고 하네. 씻김. 이 씻김을 해서 우리가 모시는 신에 대해서 구슬한다고 그럴 때, 구슬할 때. 구슬할 때 이 천신에게 구슬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천신을 향해서 구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천신을 하는 거예요. 천신. 천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신 굿이 아니고 하늘 천자 신령님 신자에서 하늘에 있는 신령님한테 천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드릴 천자. 드릴 천자 새로운 신자. 그래서 천신꽃이라고 할 때는 이 드린다는 거예요. 어떤 거? 새로운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 새로운 것. 새로운 것이 뭐가 있겠어요? 뭐 여러분들 신발 새로 사면은 신발 새로운 걸 드리겠어. 옷을 새로 샀다. 옷을 새 걸 드리겠어요. 우리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을에 추수거지를 하면은, 추수를 하면은 이때 해꽃맞이, 신곡맞이라고 해요. 신곡. 해꽃이라는 거나 신곡이라는 거 같은 거죠. 해꽃맞이, 신곡맞이, 추수감사를 하는 것이 천신굿이다. 천신굿. 새로운 것을 신령님 앞에, 조상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가 먹고 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천신굿이지, 이 천신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저 하늘의 옥황상 제가 여러분들 굿판에 와서 저 떡조가리 하나 잡수시겠냐고요. 나 같으면 치사해서 안 와. 여러분들이 사려는 저 굿상에 누가 오겠냐고요. 우리 조상님이 오시지. 우리 조상님이 천신을 대신해서 오신다. 그래서 대리해서 오시는 신이라 대신이라는 거예요. 저 하늘의 별이, 하늘의 별이 성수 대신이, 성수 대신이 이 천신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니까. 성수 대신은 결국은 이 성수 대신 합의 받아서는 할머니가 중요하지. 성수 대신 할머니가 대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큰 신이 아니라고. 성수 대신 할머니가 크고 어마어마한 위대한 신이 아니고 우리 할머니야. 우리 할머니 대신 할머니. 여러분의 할머니란 말이에요. 이 여러분의 할머니가 결코 하늘에 돌을 닦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늘에 돌을 닦아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해원이 돼서 오시는 거예요. 해원이. 그래서 건너갔다 오는 거예요. 건너갔다. 이승에서 저승으로, 이승에서 저승으로 돌아가서 씻겨져서, 씻겨져서 해원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원을 해도, 해원을 해도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무당이 진옥일 천번 만번 해주는 것보다 여러분이 만신의 몸주란 말이에요. 만신의 몸주.
만신의 몸조면은 여러분들 몸에 여러분들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번 실려서 그저 내 새끼 불쌍하고 내가 밥 먹여주고 또 물어주고 내가 너 잘 불려줄 건데 하고 한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여러분 조상님을 해원하는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상을 천도해서 저 하늘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늘에 길을 열어서 저기로 보내고 이 신령님이 여러분들 조상님이 도 닦고 올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조상이 도 닦고 저 극락세계에 저 연하대로 저 그냥 화장세계로 도를 많이 닦아서 승천을 했으면 여러분한테 왜 와? 거기 계시지. 그러면은 그렇게 1년 먹어서 안 되고 2년 먹어서 안 되고 3년 먹어서 안 되고 10년이 안 돼서 20년이 돼서 도를 못 닦아서 목을 매서 약을 먹어서 자살을 해서 안 되면은 2살 먹은 동자는 왜 와? 5살 먹은 동자는 어떻게 와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다 2살 3살 먹은 동자 요즘에는 뭐 뱃속에서 뭐 태아로 있다 태아령도 동자로 온다는데 그러면은 20살에 약은 먹으면서 못 오는데 2살 먹어 죽은 홍영만만 죽은 동자는 어떻게 와? 자기 잘못이 없어 죽어서 오나? 약을 먹어서 죽으면은 죄인이라서 못 오나? 약을 먹었는데 왜 죄인이야? 약을 먹었어도 그럼 천도에서 저 하늘에 도 닦아서 길 보내서 진옥에서 길 가려면 안 오면 되지. 그렇게 위대하게 조상을 내 마음대로 오라 아로로 오르지 마라 가라 보내라 하면은 그 무당은 자기네 조상부터 천도해버리고 무당 안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앞뒤가 다른 말을 하냐고요. 결코 여러분들 무당들이 모시는 조상님은 천도에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해원을 해서 원을 풀고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이 구슬할 때는 새로운 물건을 내가 지금은 물자가 흔해졌으니까 오늘 가도 뭐 뉴질랜드산 키위도 있고 저 뭐 필리핀산 바나나도 있고 1년 12달 새로운 물건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 천신꽃이라는 의미가 추수감사제 의미보다는 재수꽃이라는 말이 됐어요. 재수꽃. 재수가릇이라면은 재물과 재물의 숫자를 늘린다. 재물의 수가 좋다. 그 재수꽃이라는 말인데 재수꽃이라는 말은 우리가 우환을 거둬주는 것도 재수가 생기는 거예요. 옛말에 우환이 도둑이라죠. 우환이 집안에 병자가 있다든지 어디서 누가 교통사고 났다든지 누가 도둑이 든다든지 하면 전부 우환이죠. 우환이 날면은 첫째로 재물이 없어지죠. 그 우환을 막아주는 거 역시도 재수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병꽃도 재수꽃이에요. 병이 들면은 첫째로 돈이 나가잖아요. 몸도 아프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죽어서 천도해서 해원하는 진옥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인간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은 재수꽃이라고 칭하고 이 재수꽃의 다른 이름은 천신꽃이다. 천신꽃. 천신꽃을 하늘에 있는 천신에게 구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물건을 신령님에게 바친다. 무슨 새로운 물건? 새로운 한 제철 음식, 제철 과일, 제철 음식, 먹거리. 먹거리를 신령님에게 조상님에게 바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일에는 이 생명을 바치는 예를 바칠 때는 예를 하고 구슬할 때는 이 콩이 들어간다. 콩이. 그래서 이 콩을 신에게 바침으로 인해서 우리는 몸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산다. 그래서 우리 몸에도 콩이 들어가 있고요. 결국은 뼈가 굴곡 있게 하려면 콩이 들어가서 이 과학적으로는 단백질 구성 물자가 우리 몸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령님 앞에 예의를 드리기 위해서는 추수감사를 해야 되는데 추수감사를 할 경우에는 풍년이 들어야 돼요. 풍년이.
풍년이 들으면은 이게 요 모양은 콩깍지가 이어서 이겼는 모양이죠. 요거는 콩이란 말이죠. 콩이 풍년이 들어야지 풍년이 들어. 콩이 풍년이 들어야지 쌀이 콩 풍년이 든다. 이게 쌀이 풍년이 든다. 그래서 이 쌀이 풍년이 들으면은 북을 울려서 북을 울려서 신령님을 맞이해서 그래서 콩잔치를 여는 거예요. 콩잔치. 그래서 영고를 하는 거죠. 영고를 영고 콩을 맞이해서 콩을 가지고 떡을 쪄서 제사를 지내고 구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일상과 우리가 콩과 그래서 콩은 사실은 저 하늘의 별이요. 하늘의 별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신으로 내려와 있는 존재, 신을 합의받은 존재여서 대신할머니를 입니다. 대신떡이다. 대신을 우리가 대신은 결국 여러분들한테 조상님이다. 그래서 신장에 합의받아 온 우리 할아버지도 대신이요. 장군님 합의받아 온 우리 할아버지도 대신이요. 불사할머니 합의받아 온 우리 할머니도 대신이요. 동자 합의받아 온 용궁동자, 천상동자, 칠성동자, 일월동자 다 동자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이요, 대신이요. 그 양반들은 모두 다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모든 신령님 중에서 우리 조상님들은 모든 조상님들은 대신이다. 그 대신 중에서도 가장 대표가 돼서 반장 노릇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신 할머니다. 그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대신 할머니 중에서 가장 으뜸가고 가장 족보가 높으신 할머니를 이름하여 우리가 불사 할머니라고 한다. 그 불사 할머니는 외가부리도 있고 친가부리도 있다. 그 불사 할머니 중에서도 가장 밑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게 자주 느끼신 할머니를 우리가 대신 할머니라고 한다. 그 대신 할머니를 하늘에 신을 받아서 신령님들과 조상님들을 통틀어서 대신해서 평상시에 항상 움직여주시니까 대신할머니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떡을 찔 때, 콩떡을 찔 때는 대신떡을 찔 때는 백설기에다가 콩을 박은 떡을 찐다. 그래서 우리 무속인들은 콩과 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장황한 설명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행하는 행위의 속에서 어떤 의미가 숨어 있나 요거를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무속인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오늘 1, 2, 3편까지 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이었습니다.